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사단금융권한교 원장님이신 김성길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예,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어르신들, 김자현 목사님이나 박선일 목사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후 2시부터는 박선일 목사님께서 창조적인 선교법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예, 제가 속해 있는 수원, 동수원 노회에서 노회장님이야, 증경 노회장님, 임원들, 목사님들이 대거 오신 분 아니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은퇴했는 때도 신소교회에서 장소뿐 아니라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작은 힘이라도 주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광고 말씀드려요. 찬송을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그 순서지 뒤에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호남대호 선생님이 초대 의사단 원장 시유감사에 대해 참석해 주신 기분 여러분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공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남대호 사단법인 호남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이 더 확장되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뷔페식으로 준비했는데 교제를 나누시고 전직 기념성을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 후에 단체 촬영이 있는데 꼭 우리 학교의 기념을 또 남기기 위한 것이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후 시간 식사 후에 세미나 참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필히 우리 목회자들은 참석해서 귀한 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식당은 건강 지하 1층 식당이 준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이후에 수도 동문 모임이 있습니다. 수도 동문들은 세미나 끝난 이후에 만나서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찬송가 323장 부르시는 조개 목사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